아니 씨. 내일 포장마차 오픈할 건데 저희 셰프 좀 맡아줘. 실내 포장마차 만들기. 네, 얼마 전 사용했다가 방치해뒀던 포장마차가 베란다 블라인드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설치하지 이걸? 자, 요것만 있으면 집에 텐트 만들었을 때 사용하다 남은 각목을 이용해 줄 겁니다. 우선 타포린의 가로 길이를 재주고 200에 145 정도 그와 비슷한 길이의 각목들을 골라 바닥에 놓아준 뒤 테이블을 안쪽에 배치해보고 전체적인 크기를 봐줍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잘라놔야겠구만. 대강 이미지는 그려진 것 같으니 우선 지지대가 될 각목 4개를 잘라 글루건으로 세워줍니다. 이 글루건으로 고정하는 게 살짝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고정이 잘 되어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번에는 이 의자로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고정시켜 놓으려 합니다.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지. 그리고 남은 부분은 마네시와 협력해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어? 왜? 야! 와우! 아 진짜 바보들도 아니고 뭐야 이게 바보들도 아니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대강 틀은 완성했습니다. 마네시가 이제 메조미를 데리고 올 건데 그 전에 저는 여기 있는 타포린들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타포린을 붙여줬습니다. 와 꽤 분위기 있죠? 자 이제 여기다가 활용점정으로 이은우님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드리면 오케이 드디어 거실 포차 완성입니다. 잠시 후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어서오세요 다들. 와우. 안 들어오세요? 손을 씻고 들어와셔야 합니다. 방역수칙 아시죠? 어우 어우 우리 집 우리 가게. 자 손님들 어서오세요. 자 갑시다. 네. 이야 심야포차네 심야포차. 와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지려 그래요? 여기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앉으세요. 뭔지는 아시죠? 예, 뭐 들어는 봤죠. 네, 주인장 마음대로 내주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음료는 하이볼이랑 레모네이드가 있는데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전 하이볼이요. 뭘로 하시겠어요? 선택지가 하나뿐인데 뭘 물어보시는 거죠? 애기한테 그냥 레모네이드 네, 주세요. 하이볼 한 잔, 레모네이드 한 잔 주시겠습니다. 아, 예예. 아, 이렇게 오픈 주방이라서 좋네. 미동 가느니 네, 멈췄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술이 제가 알기론 그거 말고 에반 윌리엄즈라고 조금 더 맛있는 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반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아쉽게도 이전 손님이 다 마시고 가서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자, 주문이요. 네. 오이요. 오이요? 네, 오이 같이 드릴게요. 네. 좀 느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예. 네. 어? 저기요 근데 네. 오이가 갈질 레전드. 다음은 음료에 들어갈 레몬을 손질하려는 마네씨. 맛집이네요. 동석하신 분 리액션이 상당히 해자스럽네요. 이 다음 메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미리? 다음 메뉴 회 종류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준비한 고등어 회까지. 그 전에 오늘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저한테 주세요. 필요하신가요? 네 주세요. 받으세요. 자 오늘 이 포장마차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왔죠. 블루밴드 모모 플러스 음식물 처리기. 예, 이 장면은 방금 마네시가 자랑한 고등어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산미가 강한 식초와 비린내 강한 고등어를 재우고 남은 음식물들을 이 블루밴드 모모 플러스에 넣어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매뉴얼에선 내용물을 3cm 정도로 자르고 넣기를 권장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어?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아서 대충 크게 잘라 때려부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 뒤 우와 진짜 성능 대단하긴 하네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4일 뒤 현재. 한번 맡아볼라고. 냄새가 안 나. 이 안에 4일 동안 들어있었는데도 부패한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할 때도 되게 간편하게 딱 들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그리고 지금같이 내부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을 땐 AI 보관 모드로 전환되어 자동으로 음식물 부패 및 냄새 발생을 최소화시켜줍니다. AI가 무게 측정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당량 이상일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AI가 자동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주니 아주 간편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전기세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이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에게 맡겨달라고 책임져주냐고. 야. 아무튼 드디어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개업 기념으로 아주머니와 짠 한번 해보죠. 술을 아낌없이 넣으시네. 예, 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이를 씹으며 조금 기다리자 나온 첫 번째 메뉴. 광어 새우입니다. 오, 와, 야, 근데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이 좀 좋은데요? 이게 뭔가요, 이모? 그게 그 참돔이요. 광어인데요? 그냥 먹어. 아주머니, 네. 광어 맛있는데요? 광어요? 예, 예. 한 점밖에 없어요. 광어예요? 네. 어째서? 엄마 카드잖아요.
좀 얻으시려면 추가하셔야 돼. 단골 장사하긴 그런 집이네요. 그 이모는 요리 경력이 없으신 거죠? 불쌍.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네요. 오야 근데 모양새가 괜찮은데요? 생존용 칭찬 한 말 쏴주고 아내 씨표 고등어 초절임에 먹어봤습니다. 아줌마. 네? 맛있다. 이 집 초절임 잘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고등어 더 안 되나요? 고등어요? 예예. 예. 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혹시 그거 되나요? 봉초밥. 뭘 봉초밥? 라고 툴툴대면서 해줄 건 다 해주시는 아주머니. 행실을 보아하니 요리사 같기는 한데 요리는 안 하니까 그냥 리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리사 그쵸. 블랙핑크의 리사? 선 넘네. 아니요 포켓몬스터의 리사예요. 바로 반박해줍니다. 거기 리사도 이쁘지 않아? 다른 리사입니다. 오리사! 이겼당. 네. 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바로 화끈하게 조사주시는 마네씨. 쇼. 오 진짜 뜨겁네! 아니 집기 전에 미리 뜨겁다고 말해줘야지. 굉장히 맛있어. 이 집 잘하네요. 뭐 이 다음 건 뭔가요? 바나나에 빠진 가지. 나는 이름이 아 나 가지 싫어요 근데 진짜. 가지가 달아? 그건 더 싫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주방장 마음 결국 제조되고 마는 괴식. 안돼요 너무 안되고. 메주미도 이토록 격하게 말렸지만 어우야 이거 색이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안 먹을게요. 안 먹는 게 어딨어 하나씩 먹어야지. 자 메주미 먼저. 손으로는 따봉을 하지만 썩어가는 표정은 숨기지 못하는 메주미. 야 손가락으로 엄지하는데 너 맡아봤어? 예, 조용히 사이다 집는 거 봐. 어쨌건 메조미도 먹었으니 저도 먹어봤는데 어림없는 소리. 이런 불타는 현혈을 봤나. 솔직하게 대주세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나 옛날에 네. 그 트라우마 음식으로 호박전 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억지로 먹여가지고 방금 그 트라우마가 잠깐 떠올랐어. 일단 미안하긴 했는지 열무국수를 해준다는 마네씨. 국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서 잠깐 먼저 볼까요? 어? 다소 충격적인 면바라긴 퍼포먼스였지만 생각보단 무난한 비주얼의 열무국수. 가지의 베인 속을 깨끗이 씻어주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메좀씨는 자리를 떠나고 자 그럼 이제 메좀이가 갔으니까 본격적으로 귀빈을 옆에 앉혀놓고 식사를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메뉴는 포차의 꽃 꼼장어입니다. 오, 상당히 맛있겠네요. 아 참고로 이건 떡이 아니고 파입니다. 파부터 먹어봐야 됩니다. 살짝 맵긴 한데 양념 소스가 잘 배어 들어가서 진짜 맛있네요. 다음은 꼼장어.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배가 부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티셔츠 하나 남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야 수박을 사왔어요? 하츠 만들었어요. 야 이 날씨에 수박을? 야 농부도 구하기 힘들겠다 그거는. 오. 조금만 만들게요. 네. 아 지금 배불러가지고. 어 그러겠다 이거 너무 맵다. 에이 그거 거의 너무 안 돼 안 돼. 응? 매운 거 그 음식물 처리기 너무 안 돼. 괜찮아. 얘는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분쇄하고 그걸 건조시켜 얘는. 아 그래서 넣어도 되잖아. 어 얘는 매운 걸 넣어도 상관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거라니까 이게. 진짜 다 귀찮아. 아 몰라 그냥 넣을래. 블루벤트 무무 플러스. 광고 확실히 안 했어. 그렇게 어느덧 마지막 메뉴인 화채가 나왔습니다. 색깔은 그렇게 탄데? 그런데 맛은 그럴듯하지 못했네요. 하여튼 오늘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저희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폐업후 남은 음식물들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음식물을 투입하고 뚜껑을 닫은 채로 잠시 기다리면 AI가 자동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램프에 남은 시간이 표시가 돼. 이게 있으면은 집안일을 하고 있는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음식물 처리를 깜빡하고 외출해도 어플을 통해 기기를 작동할 수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포 1.3이고 0.3? 예, 1kg를 줄였어? 열악! 와! 어디가?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보니 확실히 엄청나긴 하네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쓸 때마다 진짜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량 효과는 물론 탄소 배출 물량까지 확인할 수 있어 친환경 소비 실천이 가능. 예, 아무튼 우리 가족은 오늘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